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오늘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 함께 읽는 부분은 10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6절 말씀까지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다섯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이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그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받기 원하는 설교의 제목은 이른 자를 찾아오심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 나오시면서 종종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하나님 만나러 간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것처럼 이렇게 생각 되겠죠.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죠.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찾아 오신 게 바로 이 예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오신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는 것은 먼저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찾아가시지 않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부르시고 찾아오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진리를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고 익숙하신 그러한 성경 인물일 줄 압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다라는 것은
사실은 제자들에게도 또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참 충격적이고 이해가 잘 안 가는 그러한 소식임에 분명합니다. 왜 그런지를 먼저 여러분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굉장히 골이 깊은 그러한 역사적인 그 차이점이 있습니다. 다윗과 솔로몬 왕국 이래에 우리나라처럼 하나님의 나라, 즉 이스라엘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그때부터 사실은 시작입니다. 분열이 되어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있고 나머지 열 지파는 이제 북쪽에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예배하는 이 종교도 분열이 되었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여기서 예배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북쪽의 열 지파들이 따로 나라를 만들다 보니까 이제 정치적인 목적이죠. 그 북쪽에 있는 왕 생각에 예배를 하러 남쪽으로 이 사람들을 내려보내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부엘세바와 단에다가 또 나름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섬기는 이런 종교적인 분리가 그때부터 일어났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가 몇백 년이 또 지나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타락의 길을 걷는데요. 그거는 뭐 북쪽이나 남쪽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나라나 남쪽에 있는 유다 나라나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길을 걷다가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기원전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아수르의 손에 멸망시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그 아수르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옮겨가고 또 거기 남아 있는 이 유대인들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은 혼혈이 되어버립니다. 거기 이제 다른 민족들을 또 이주시키고 해서 그 북쪽에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혈통적으로 혼혈이 될 뿐만이 아니라 종교적으로도 이미 물론 북이스라엘 나라부터 사실 정통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지만 더더욱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완전히 혼합되어 있는 이제 그러한 자신들의 정교적인 정체성을 좀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쪽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제 북쪽 사람들은. 그래서 서로 간에 그다음부터 이제 역사적으로 다시 성전을 재건할 때는 북쪽에 있는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조롱하고 그다음에 나중에 북쪽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자기들 나름의 성전을 세웁니다. 근데 남쪽에서 올라가서 그걸 다 부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정말 얽히고 설키고 서로 아주 그냥 그 원수 사이가 되는 이제 이러한 역사들을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이미 예수님 나시기 이미 오래 전부터.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사시던 그 당시에는 서로 우리 성경에도 나오지만 어떻게 합니까? 서로 상종을 안 하는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유대인들, 아니 사실 북쪽이라기보다 여러분 이제 유대 지도를 펴놓고 보시면 이제 예루살렘과 그쪽에 있는 영역과 예수님이 나시고 또 사역을 하셨던 갈릴리 그 지역 사이에 사마리아가 끼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를 가려면 사실은 이제 사마리아를 이렇게 통과해 가는 게 가장 그 지름길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약간 이론의 여지가 있는데, 그래서 좀 유대인들 중에 이게 정통적이고 그런 사람들은 그 더러운 땅을 밟고 가지 않겠다 싶어서 강을 두 번 건너서 이렇게 가로질러 갑니다. 갈릴리를 갈 때. 이제 그 정도로 둘 사이가 좋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지금 사마리아 지방을 일부러 찾아가셔서 여기 참 재밌는 구절이 4절입니다. 4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길에 그냥 들렀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의도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뭐 영어로는 divine necessity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적인 필요에 의해서, 이게 영어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must, 그런 뜻이에요. 원래 그 헬라 원어에 표현된 동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수가성, 사마리아 땅에 있는 수가성의 목적을 가지고,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지나가는 길에 들르신 게 아니라 일부러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는데, 자, 이것은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 있는 그런 오래 반복되고 또 심화되었던 그 벽을 뛰어넘는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사실 남성과 여성 사이에도 굉장히 높은 장벽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느 사회나 거의 한 100년 전까지만 해도, 뭐 여기 미국도 다 예외가 아니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굉장히 여성들의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약되어 있었습니다, 과거 사회에는. 그래서 그 당시에 랍비, 예수님은 선생님인데요, 존경받는 선생님인데, 이런 랍비가 여자와 말을 한다, 말을 걸고 서로 대화를 한다,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잘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게 유대 여자도 아니고 부정하게 여기는 그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 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부자연스럽고 이상하고 충분한 오해를 낳을 만한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대화하시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데는 사실 장벽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요, 어떤 사람들은 물론 뭐 첫 인상이라고 하죠, 뭐 인상이 좋고 아 저 사람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뭐 이렇게 좀 호의를 가지고 어떤 사람을 만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그냥 겉모습만 봐도 저 사람하고는 얘기하기 싫다, 이렇게 좀 인상이 안 좋고 더 나아가서는 결코 나하고는 별로 친구가 될 수 없는 사람 같은, 뭐 이러한 관계도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우리 편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사회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장벽을 허물어야 합니다. 그죠? 실제로 뭐 인종적인 장벽도 있고 또 무슨 사회적인 장벽도 있고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어요. 사람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그러한 장벽들이 허물어질 때 참으로 친구가 되고 관계가 형성되는데, 자,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장벽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가장 큰 장벽은 뭐냐면 죄의 장벽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관계라든지 아니면 이 사마리아 여인, 여자와 남자와의 관계라든지 그러한 벽이라든지, 자, 그것보다 더 높은 것이 이 사마리아 여인은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지만 자기 동네 사람들한테도 소위 요즘 말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유대가 지금 이 달라스처럼 굉장히 더운 곳입니다. 그래서 12시 이 정오에는 아무도 나다니지 않습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나다닐 수가 없어요. 이 여자는 아무도 나오지 않는 12시에 일부러 나온 여자예요. 일부러. 왜?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사람들 만나면 자기한테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아이고 저 여자 또 나왔어,
뭐 이렇게 그런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일부러 아무도 물길러 나오지 않는 그 12시에 정오쯤 이 여자는 물길러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그래서 예수님과의 대화 가운데 나오지만 사실 어떻게 했어요? 다섯 번이나 결혼을 했던 여자입니다. 다섯 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현재는 결혼도 아니고 어떤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동네에서는 참 유명한 여자일 겁니다. 좋은 쪽으로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자, 그렇게 평판도 안 좋고, 자, 그러한 여자를 예수님이 찾아왔다는 사실 자체는 사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나면 충격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자체는 굉장히 파격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렇게 부도덕한 여자, 또 사마리아인 이러한 여자를 일부러 찾아올 수가 있겠는가. 근데 한 가지 더 충격적인 사실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게요. 광한루가 뭔지 아시죠, 여러분? 광한루, 우리나라 남원의 광한루. 광한루가 뭐 어디, 무슨 광한루 하면 떠오르는 게 뭐세요? 죄송합니다, 우리 미국 분들한테는. 예, 충현이와 이도령이 만난 장소입니다. 아시잖아요. 예.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한테는 이제 광한루 하면은 뭐냐면, 아, 그 로맨스가 이루어진 곳, 충현이와 이도령이 만난 장소, 이렇게 딱 떠오릅니다. 성경에서는요, 성경도 똑같아요. 그 사람들이 살고 역사가 형성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 사람들 기억 속에 남아있는 뭐 지명이 되든 인명이 되든 어떠한 사건이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떠올려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우물가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냐면, 그러면 우리는 그냥 우물가 막 물 떠먹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에게 우물가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로맨스의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할 때 자기 종을 보내서 리브가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창세기에 보면 우물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야곱이 자기 형 또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데, 자, 거기서 자기 소위 첫눈에 반한 이 라헬을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죠? 우물가입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가 사람을 쳐 죽이고 정의감에 불타서 그렇게 애굽인을 쳐 죽이고 나서 그 다음날 도망을 가가지고 자기 아내 십보라를 만난 장소가 어디입니까? 네, 제가 답 안 해도 여러분이 다 잘 아시네요. 그래서 우물가는 아내를 만나는 곳입니다. 그럼 정말 제가 충격이라고 하는 게, 지금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여자한테 말을 걸어도 정말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이고 이상한 일이고, 그런데요, 지금 성경에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영적으로 누구의 상징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잘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이거 자체가, 이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세상에 어줍지 않은 왕국의 왕자가 예를 들어서 신부감을 구해도 여러분 어떻겠어요? 보통 각 나라의 뭐 왕자든지 왕의 부인을 구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결혼을 금하는 명령이 내려가고 전국에 있는 아리따운 여자들은 다 모여라 하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아름답고 제일 뭐 지성과 미모와 뭐 집안과 모든 걸 다 갖춘 그러한 여자를 만날 텐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부를 구하는데, 아니 이렇게 종교적으로, 인종적으로, 혈통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이렇게 평판이 안 좋고 이렇게 자격이 없고 정말 어울리지 않는 이 여자를 신부로 맞이하려고 주님이 찾아오셨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정말로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사건은 이건 그냥 어디서 일반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사건이 결코 아닙니다. 이런 파격적인 사건이에요. 우리와 같이 자격이 없고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우리를 불러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너는 나의 신부다. 우리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것을 뭐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남자도 신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격 없는 자를 찾아오시는 은혜를 정말 잘 보여주는 그림이 바로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셔서 이제 대화를 하십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 넘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만나서 대화를 하시는데 잘 보시면 알지만 사실 성경에 이 복음서에 이러한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살펴보시면 뭐냐면 그 소위 이 동문서답하는 그러한 장면이라고 할까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면 그 제자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인데 아주 엉뚱한 답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처음에 뭐냐, 우물가에서 만났으니까 가장 자연스럽게 목도 마르셨고 하니까 물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물 좀 시원한 냉수한 그릇 좀 떠달라.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사실 지적합니다. 아니 유대인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하냐, 이게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 거는 것부터 시작해서 더더군다나 그 부정한 여인이 우물에서 길어하는 그 그릇으로 그걸 잡아서 또 먹는다, 이거 생각하기 힘든 장면이에요. 자, 거기서부터 대화가 시작하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생수.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생수는, 한국에 가니까 요즘에 다 생수 그러더라고요. 예. 말 의미가 좀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자, 어쨌든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갈시켜주는 그 참다운 생명의 물, 그것을 말하는데요. 이 여자는 계속 무슨 말을 하냐면 그 우물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 물을 준다 그랬는데 내가 주는 물을 먹으면 예수님께서 너가 다시 여기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되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어디서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죠. 그 생수 얘기를 하니까 이 여인이 그 물을 나한테도 줘서. 근데 이 여자가 얘기하는 물은 뭐예요? 그 물이에요. 물, 우물 속에 들어있는 그 물, 자기가 이렇게 뜨거운 짱볕에 물길로 나오지도 않는 그 물이 만약에 있으면 자기 집에 자기가 물 안 길로 나와도 되니까 그 물을 계속 얘기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둘이 평행선을 그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대화할 때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도 너희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의 그 귀속에 들어온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누룩이라는 말이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떡! 우리가 떡 잊어버렸는데 예수님이 그 떡 말씀하시나 보다. 그 오병이어로 많이 나눠주고 그 남은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 같아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그 떡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사실 그 떡을 얘기하신 게 아니거든요. 바리새인과 그들의 이 외식적인 가르침을 주의하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서로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문답을 하는 이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종종 봅니다. 뭐 제자들에게도 역시 그렇고요. 근데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렇게 예수님과의 대화가 그렇게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것 같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단도직입적으로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대화를 하다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여자의 아주 치명적인 사실 약점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동네 사람들하고 만나기 싫고 피해가는 이유도 바로 그러한 거예요. 자기의 배경, 자기의 인간적인 약점들을 아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이 여인이겠죠.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문제는 사실 이 여인이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갈증이에요. 이 여인이 속 안에 갈증이 있습니다. 뭔가 자기 인생을 행복하고 정말 꿈같이 살고 싶은 것은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결혼 생활을 통해서 자기 인생이 정말 풍성한 삶을 살고 싶은 그러한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여인이 첫 번째 결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돼요.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다섯 번을 결혼하게 되고 지금은 또 결혼하지도 않은 남자와 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그러한 갈증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뭔가 풍성하게 해줄 그 무엇이 무엇일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돈을 조금 더 벌면 내 인생이 훨씬 더 행복해질 거야. 풍성해질 거야. 그 돈이 내 삶을 편안하게 해주고 우리 가족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내 자식들을 뭐 좋은 교육과 좋은 환경에서 기를 수 있을 거야. 자, 그렇게 우리 속에 갈증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 올라가서 뭔가 이 세상의 권력이 정치적인 그러한 힘이 내 인생을 풍성하게 해줄 것이다 뭐 등등 우리가 이 인생 가운데 정말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 풍성하게 될 것 같고 행복하게 될 것 같고 만족하게 될 것 같은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게 우리 생각대로 잘 되지 않습니다. 가면 갈수록 점점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생각대로 계획대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더 꼬여가고 그것 때문에 더 우리는 이상하게 더 구렁텅이로 빠져들어가는 듯한 참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종종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이 사마리아 여인이 그쯤 되면 사실 어떻게 됐을까요? 이제는 자기가 버려놓은 모든 일들을 수습할 수도 없고 이제 도망다니고 피해다니고 이래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있는지도 몰라요. 보통은 뭐 가정이든 개인이든 한 가지씩은 있더라고요. 돈이 많은 사람은 되게 다른 사람들이 부러워해가지고 그 사람들은 염려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뭐 돈이 많으면 뭐 예를 들어서 뭐 건강이 없든가 아니면 또 무슨 뭐 가정에도 또 다른 문제가 있든지 뭔가 아무튼 문제거리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없는 사람은 거의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은 또 뭐가 문제냐면 너무 재미가 없어 인생이 문제가 없는 게 또 문제예요 그 사람은. 그래서 인생이 너무 보링하고 재미없어가지고 뭐 좀 재미있는 일 없나 이래서 또 사고를 치는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우리 인생 가운데 뭔가 한 가지는 있어요. 뭔가 한 가지는 내 힘으로 풀려지지도 않고 딜레마 같은 거죠. 풀라고 열심히 노력해도 풀려지지 않고 또 열심히 어떻게 좀 내 인생을 행복하게 풍성하게 만들어볼까 했는데도 되지 않는 그런 어떤 요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자, 그런 갈증들이 우리 속 안에 있는 그런 갈증들이 사실은 우리 힘으로 열심히 갈증을 해소해 보려고 노력을 했지만 되지 않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네 인생에 진짜 문제는 그게 없어서가 아니라 바로 나와의 만남이다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정말 갈증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은 제가 오늘 예배로의 부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께 답이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갈증을 채워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생수를 먼저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내가 바로 생수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는 초대와 기대감을 이 여인에게 그 마음속에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의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그 다음에 이 남편 문제도 지적하시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내가 보니까 손지자로서이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대화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 잘 보면 여러 가지 처음에 생수에서 시작하다가 이 여인의 이 남편의 문제를 지적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로 갑자기 확 뛰네 하면 예배의 문제로 뛰어요. 이 문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다루겠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화가 막 갑자기 방향을 확 바꿔가지고 다른 얘기를 하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 영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대화 가운데 여인이 처음에는 물 얘기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끝납니까? 오늘 25절. 그래서 처음에 선지자 얘기를 하다가 예배의 장소 얘기를 하다가 그 다음에 결국엔 25절에 보면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라.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 가냐면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그 예언된 구원자로 관심이 모아지다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그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 너의 그 갈증의 문제, 예배의 문제, 너의 인생의 그 풀 수 없는 딜레마의 문제 풀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나다 라는 그런 예수님과의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써 우리는 다 잃어버린 자였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렸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몰랐고 우리 나름대로는 안다고 생각했고 우리 나름대로는 이 방향으로 가면 내 인생이 뭔가 성공할 것 같고 풍성할 것 같고 행복할 것 같았지만 그러한 모든 부분들에 우리는 답을 찾을 수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당신이셨군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들에게 나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그 과정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이 동문서답과 같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같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딴 페이지에 있는 자 그러한 대화가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사실 계속됩니다. 처음에 교회에 나올 때는요 뭐 다급한 문제들이 있죠. 뭐 건강의 문제든지 뭐 물질의 문제든지 그래서 그 문제 좀 해결해볼 길이 없을까 해서 나오게 됐으니까 처음에 계속 기도할 때도 그럽니다. 하나님 물질 주세요 물질 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게 마치 이 여인이 생수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의미하는 생수와 이 여인이 의미하는 생수가 전혀 달랐듯이 우리도 그럽니다.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또 말씀 볼 때마다 아 어떻게 하면 축복받지?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지? 뭐 이런 쪽으로 관심이 갑니다. 하나님이 어느 정도는 우리 수준에 맞춰서 대화를 해 주시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뭘 발견하게 되냐면 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 방법을 얻으려고 원래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그 물질보다 내가 원했던 무엇보다 뭐 건강보다 뭐 내 가족의 문제보다 정말로 모든 문제의 열쇠 되시고 모든 것 중에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참으로 여러분이 이 시간 나오셔서 이렇게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데 뭐 신비한 방법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오신다기보다 말씀으로 찾아와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격을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나를 알고 계시고 내 문제를 알고 계시고 또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의 문제들이 진정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자신이 과거에 가지고 있던 그 모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것들 뭐 로마의 시민권부터 시작해서 뭐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던 그러한 자기의 배경들 그 모든 것들 다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하고 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실 그렇죠. 누구나 인생에 정말 진짜 사랑을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가치 있는 것들을 귀중한 것들이 다 뭐예요? 정말 쓰레기같이 됩니다. 실제로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영국에서도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자기 왕좌를 포기했어요. 왕좌를. 자기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로맨스도 그래요. 하물며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만난 우리들은 그런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모든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정말 배설물과 같은 것들이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는데, 제일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이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나오실 때마다, 교회에 나오실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를 찾아오시기 위해서 모든 장벽을 넘어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와 똑같은 연약한 모습으로, 마구간에서부터 십자가에까지 우리의 모든 장벽이 되는 모든 장벽을 다 허물어 버리시려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찾아오실 때, 그분의 음성을 듣고 인격적으로 그분과 만남이 일어나고, 아 과연 당신이셨군요, 내가 영원토록 함께할 남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셨군요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고, 또 그 주님과의 교제와 그 사랑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더욱 넓어지고, 또 그러한 사랑과 은혜의 관계가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약혼한 신부가 결혼의 날을 기다리듯이 주님이 다시 오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능력으로 임할 그날을 소망하며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연결이 되는 그러한 만남의 장소가 바로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